아이고, 참 고달프다. 엄마 사는 인생이 고달퍼. 그렇죠. 응? 어? 네. 어쩔 때는 죽고만큼 힘들어. 사는 게 고달퍼. 우리네 같은 자주팔자야. 알지? 네. 우리네 같은 자주팔자를 무당될라고? 잘 모르겠어요. 응?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네. 딱 무당인데 얼굴이? 어? 힘들어. 나 힘들어요. 얼굴에 써 있어. 응? 어디 가서 이 소리 안 들어? 잘 많이 듣기는 많이 듣는데 응. 무당 안 된대? 그거 이제 뭐 제가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하죠. 근데 뭐 이것도 뭐 그게 있어야 가는 거고 잘 모르겠어요. 돈도 없어. 네. 너무너무 힘들어. 이는 끼는 있고. 언니는 답이 딱 나와 있어. 신바람.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무지하게 죽을 것 같이 힘들어. 그지? 네. 한숨만 나온다. 응? 대신 할머니는 신장 할아버지는 앞장서 있고, 참. 언니 이 신바람이야, 언니는. 미안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돈도 없어서 가지도 못해갖고, 그지? 네. 응? 아, 왜 이렇게 속이 뒤집어져, 갑자기. 머리 아프고 속 뒤집어져, 지금. 응? 조성바람에, 신바람에, 인간바람에, 장난 아니네? 아, 지금 언니 심정 내가 얘기해줄까?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어. 그지? 어쩌면 남편 복도 없고, 응? 인간 복도 없냐? 그지? 에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물어보러 왔어. 네. 울고 싶으면 울어, 그냥, 펑펑. 어휴, 어쩌 이렇게 남자 복도 없냐? 만나는 눈마다 어째 다 이렇게, 그게 그거냐? 응? 이 남자, 이 신랑 말고, 본신랑 말고, 이 남자 말고, 딴 남자 또 있는데? 전 남편이에요?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재혼이라 네, 남자는 없는데. 그러니까, 만나는 눈마다 어째 다 그러냐고. 죽을 만큼 힘들어. 만나는 마다 다 그런 놈만 만나고. 그지? 아이고. 본인은 사방팔방 지금 막혀 있어. 그지? 네. 사방팔방 막혀 있어서 답이 없어. 돈은 돈대로. 몸은 몸대로 아프고, 응? 어떻게 살아? 어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어제 처음 들었어요. 아이고, 불쌍하네. 아우, 불쌍해서 어떻게, 여기 가슴이 찡해. 응? 그냥 잘 어떻게 버티면 무슨 소산할 구멍이 있겠지 했는데 어제는 딱 죽고 싶더라고요. 막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느낌? 어제부터 밤부터? 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그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언니는 이게 신바람이, 어? 이렇게 내려치니까, 지금. 이 바닥이, 이 제자길 가는 게 굉장히 밑바닥을 만들거든. 못 버티겠어요. 그냥 있고 싶지 않다. 뭐 이것도 필요 없고 신바람도 신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있고 싶지 않다. 그냥 그런. 어떡하냐? 본인이 마음을 결정을 해야 돼. 그래야지 살려줘. 어머,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지? 본인의 지다 일러줬을 텐데, 꿈에서도 다 일러줬는데, 이렇게, 왜 여기까지 왔어?
이 상황까지 이렇게 그까지 땅바닥에 뚝 떨어졌어, 본인은? 이러셨는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뚝 떨어졌어? 다들 뭐 내가 뭐 이런 거죠. 내가 뭐 안 가도 된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굳이 뭐 나는 빌고 가도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빌 시간도 없지. 뭐 핑계 사는 게 바빠서 뭐 그렇게 이런 거 신경 쓸 만한 여유도 없고 그랬는데. 본인 먹고 사느냐고 바빠. 네. 먹고 사느냐고 바쁘니까. 근데 언니야가 막말에 따져서 신도 좋고 조상도 좋고 이게 신이 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만들 거야, 그렇지? 네. 근데 언니가 이 고통을 너무너무 막말 따져서 힘드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신은 있어. 어? 근데 이것도 내 운 따라서 가는 거거든. 근데 언니는 너무 고지식해. 독한 게 있어. 언니 삶이, 언니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진짜 신이 있다라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안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눈물밖에 안 나와? 네. 그냥 그만 살고 싶다, 이제. 아휴. 아휴, 어쩌냐. 그만 살고 싶다. 그냥 그 생각. 아, 요즘 들어서 예전에는 젊었으니까 좀 버틸 기운이 있었는데 이제 아, 난 너무 늙었고 이제 힘들고 뭐 어린 시절이나 뭐 사춘기 때나 집에 뭐 사랑을 받고 자라고 그런 게 있었으면 그런 걸 이렇게 힘들었을 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뭔가가 있을 텐데 자꾸 돌아서서 보면 그런 지금까지도 잘 살았다. 그냥 이 정도도 잘 살았다. 본인은 부모님 덕 없어. 서방복도 없어. 애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애들도 내가 너무 잘못 키우고 있는 것 같고. 어쩌냐. 너무 잘못 키우고 있는 것 같고. 에휴. 내가 없으면 지네 아빠가 좀 정신 차리고 애들을 좀 건사할까? 나 대신에 여기 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좀 받고 살았으면 좋겠던 그런 느낌? 밖에 없네요, 요즘. 에휴, 그까 그걸 살았어, 찬이. 같이 살진 않고. 언제부터 따로 살아요? 애 아빠가 뭐 사고를 쳐서 그러니까 같이 살기 전에 뭔 일이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교도소에 한 9년 정도 살다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저는 우리 막둥이 6개월 때부터 혼자 키웠죠. 아무것도 없이. 근데 잘 버티고 지금까지 잘 살았지 뭐. 지금 걔가 벌써 6학년이니까. 언니는 쉽게 얘기하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남자 고르는 눈이 없단 말이지. 네, 그런가 봐요. 어, 그지? 언니 팔자가 그러다 보니까 남자라도 골라도 잘 골라야 되거든? 그리고 언니는 막말해서 이 길을 안 가려면 기술을 해도 뭐를 해도 좀 움켜잡고 돈이라도 움켜잡고 기술을 해도 배우든지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응? 그냥 남자였지만 너태까지 의지하고 살았어. 제가요? 응. 근데 남자는 만나는 것마다 다 별별이 없어. 응? 뭘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응.
안 되지. 무슨 일을 해도 안 되고 아프고 지금 또 일을 가야 되는데 멘탈이 이렇게 약해갖고 주저앉아서 일어서서 일을 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우울증인가? 원래 있어도 그냥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막 몰아치니까 올해 들어서 이렇게 몰아치니까 어떻게 버틸 제가 아니었네요. 쉽게 얘기하면 언니가 사방팔방 딱 막힌 상태에서 조상 신 탁 언니한테 몰아쳐 지금 치고 있어. 그러니까 언니가 듣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이래도 막혀 있고 저래도 막혀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응? 그냥 죽을지만큼 숨을 쉬고 있어. 그냥 어쨌든 눈도 뜨기 싫어. 그런 마음이야. 근데 왜 한 번도 이렇게 안 적했어? 뭐 어때? 어? 이렇게 한 번도 조상이 왜 안 빌었어? 빌고 한 번쯤은 빌지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그게 또 힘들면 찾더라고요, 내가. 맞아. 언니가 눌러 만보할 때는 그 생각이 안 나지? 살기 바쁘니까. 근데 일하고 오면 쓰러져 자기 바쁘고 또 생활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너무 힘들면 그때 또 찾더라고. 도와달라고. 이 언니가 기회는 몇 번 있었어. 어? 기회는 몇 번 있었는데 언니가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니까 언니가 이제 상황이 그까지 온 거야. 이 상황까지 온 거야. 응? 그러니까 힘드니까 또 찾게 된 거지. 그죠? 작년까지도 왜 안 가도 괜찮다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다들 가야 된다고 안 하는데 그러면 안 가도 된다는데 그런 거죠. 언니를 빌고 살아야 돼. 언니는, 언니 팔자는 인간 믿고 못 사는 사주 팔자예요. 빌고 살아야 돼. 어서 그래? 어떤? 언니 꿈에 나타날 텐데? 언니가 좀 받은 게 있는데? 내가 분명히 봤을 때는? 꿈을 워낙 많이 꾸니까 그냥 일상적인 것도 많고 다들 뭐 그냥 뭐 코에 걸면 코 걸이고 귀에 걸면 귀 걸이고 그런 거니까. 그렇지가 않은데. 언니는 대신 할머니가 앞장서고 도사 할아버지가 앞장섰는데. 뭐, 다들 그냥 개꿈이라니 이런 거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왔어? 네. 아니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는 들어서 아 그럼 나는 가야 되나 보다. 뭐 28살 때부터 처음 점집 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 가야 되나 보다 했죠. 근데 또 그거 아, 또 사는 게 녹록치가 않으니까 매년 그냥 신년 운세만 보러 다니고 또 뭐 가야 된다는 사람 안 가도 된다는 사람 반반 항상 반반이니까 뭐. 언니는 키가 좀 얇아. 제가요? 그래도 의심도 많아요. 의심도 많고 기회도 얇고 그리고 이렇게 들을 말을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고집도 이렇게 적게. 내 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소신이 없어. 내 주장 거 밀고 나가야 되거든. 그게 이렇게 무너져 자꾸. 그것도 멘탈이 좀 약하다랄까? 뭐 자신감이 없는 건가? 그래서 금방 포기하거나 그런 거겠죠.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는 힘들 거예요, 언니가. 올해까지 힘들고 내년에 조금 이만큼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니가 진짜 막말 돼서 뭐 이 길 가야 된다는 것도 진짜 돈이 있어야 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죽는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죽을 마음으로 그냥 버티시고 사셔. 어쩔 수 없어. 내년에는 조금 언니가 괜찮아질 거야. 저 죽진 않나요? 죽지는 않아. 그래요?
뭐 정리를 하자 싶은데나. 그냥 집에 있는 것도 이렇게 너무 너저분하고 이제 하나씩 막 내가 없으면 이거 다 애 치우기 힘들겠다 싶은 마음에 정리 오늘도 청소하느라고 좀 늦게 왔거든. 정리를 좀 하자 이제 나도 못하겠다. 너무 벅차고 힘들다 이제. 에이쿠. 아휴 머리가 너무 아프다. 어떡하냐? 응? 못하겠어요. 집에 누가 있어요? 애들 둘 있어요. 애기들? 애들 둘 있어요. 애기들이라면? 애기들이 아니고 애들이요. 그러니까 애들 누구냐고? 제 딸 둘 있어요. 딸 둘 있어? 그 딸들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말 너무 안 들어. 휴대폰에 빠져가지고 제가 갱년기도 온 것 같고 올해 너무 막 아프고 아파. 갑자기 아프고 막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일도 많이 못했는데 막 돈까지 막 몰아치고 막 이걸 회생을 해야 되나 어떻게 더 이상 대출도 안 되고 몸이 아프니까 일도 많이 못하고 낼 거는 또 많고 애들이라도 좀 하면 좋은데. 애들도. 애기들이 비슷비슷해? 아직 딸들? 어려요. 중학교 2학년하고 6학년인데. 아이고. 아직 어린데 너무 이제 난 또 그게 너무 스트레스니까 우리 애들이 저걸 지내가 할 일을 좀 하고 뭐 휴대폰을 보거나 하면 좋은데. 아직 털부리들이 있지. 그러니까 제가 또 제가 한참 또 좀 안 좋은 상황인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너무 나만 또 생각하고 있으면 애들이 엉망인 거예요. 또 미안하기도 한데 아우 믿기도 해요 막. 에이구 어쩔 수가 없지. 응? 내가 없어 이것들이 정신을 차릴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에휴. 그렇다고 그 애기들 놔두고 죽는 다음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죽은 만큼 살아야지. 그 딸 언니가 죽어버리면 그 애기들은 어떡하라고. 응? 그렇잖아. 그 애기들은 어떡할 거야. 언니는 지금 갱년기에다가 우울증까지 왔거든. 응? 언니 죽을 만큼 암을 지금 땅으로 기어 들어갔으면 좋겠어. 뭐 기는 마음이야 지금. 응? 그래도 악적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응? 첫째로는 돈의 고통 안 받으면 좀 덜 하겠는데 돈의 고통은 돈까지 고통 받으면 더 지금 더 그런 거야 지금. 그죠? 암은 재미가 없어. 예, 아프니까 또 아픈데 돈까지 이러니까. 아이고 어떡하냐. 안쓰러워 죽겠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안쓰러워. 이따가 방법을 하나 내가 알려드릴게요. 네.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희망을 좀 갖고 살아. 더구나 첫째는 또 금전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죠? 네. 아이고 희망을 좀 갖고 살아.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도 악적같이 살아야지. 죽는 것보다 낫지. 응? 그렇다고 그 애기들을 놔두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래? 그 애기들은 무슨 데요? 언니가 좋아서 애들을 놔놓고 그 애기들은 말 안 된다고 또 그러면 그렇잖아. 그래도 사는 데까지는 살아야지. 올만 버텨. 올만 잘 버티면 내년부터는 조금 괜찮으니까 차츰차츰 괜찮아지니까 올만 조금 버텨. 그리고 내가 방법을 일러줄 테니까 바람을 좀 재울 수 있는 방법을 일러드릴 테니까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니. 이런 날도 있으면 좋은 날도 있는 거야. 너태까지 언니가 고지식하게 살아와서 그래. 응?
그리고 언니가 목적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너가 너무 무게푸야. 그치? 무게푸로. 그리고 또 이놈의 신랑이 이 남자가 일 저지르는 게 참 많어. 지금 같이 안 살고 있는데 12월 달에 집에 온 지 한 2년, 3년째 접어들었거든요. 출소하고. 근데 또 사는 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혼자 살다 보니까 제가 또 좀 옛날 같은 옛날에 그런 모습들도 있고 해서 그냥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참다가 이 남자 감당이 안 될 거예요. 12월 달에 그래서 따로 좀 살고 있어요. 잘했어. 애들 이혼은 안 되는데 애들이 이제 필요할 때 나한테는 내 생각을 확인은 많이 하는데 이게 또 애들이 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또 그거고 이건 또 이거고 이러니까 엄마가 돈 쓰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애들이 우리 큰애가 좀 그런 게 있어서 돈 필요하면 아빠한테 달라고 하거든요. 이제 나는 웬만하면 엄마 힘드니까 자기는 아빠한테 달라고 한다고. 그래도 큰딸이 그래도 착하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애들이 요즘 애들은 너무 다른 게 휴대폰에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세상이 그래.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냥 애들도 그냥 이렇게 좀 신경 쓰지 말고 좀 놔줘. 언니가 너무 예민하거든. 애들했지? 그러니까 조금 저기를 툴툴 털어. 너무 풀어놓고 켜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맞아. 너무 풀어놓고 살아서 너도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같이 살지는 않는데 이제 생활비를 지 혼자 벌어먹고 살기 힘드니까 생활비를 못 주네. 지도. 이제 나는 이제 나오면 좀 편해질까 내가 좀 드린들까 했더니 더 힘든 거예요. 나왔는데 슬슬 알바라도 해야지 어떡할 거야. 저요? 저 하는 일은 있어요. 근데 못 나가겠어요. 일을 못 하겠어요. 일을 못 하겠어요. 웃으면서 뭐 하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 보름 못 나가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몸이 따라주지가 않아. 다 뭐 약으로 버텼는데 이제 정신이 이런 것 같아. 정신 때문에 내 정신이 내가 멘탈이 완전히 나갔구나 이게 오늘 느껴졌거든요. 이런 걸로도 못 일어나는구나 내가 이제 늙었나 보다. 그런 느낌? 오늘 그냥 올해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대출받은 거나 어떻게 잘 해결해서 올해는 열심히 일만 해야 되겠다 했는데 1월 달부터 몸이 딱 아프기 시작한 게 일을 못하게 우울증이 확 와버릴 정도로. 근데 저번 달에 코인 때문에 그거에 이제 계산을 요렇게 하고 사는데 그 코인 때문에 빵꾸가 확 나버리면서 갑자기 힘들어진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될 것도 아닌데 사실. 에이구.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몸 추스리고 잘 저가셔. 알았죠? 네. 몸이 너무 힘들다 지금. 힘내서 기운을 차리고 힘내서 잘 저가셔.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할 거야. 그렇죠? 힘내고 사셔. 우울증 저가지 마시고 뭐를 하나 이렇게 기대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아이고 몸 아파. 뭐 혈압이 올라 죽겠네. 언니 그걸 타서. 그래도 기운 내셔. 그리고 지금 답답하고 외롭고 그러면 또 놀러 오셔. 놀러 와서 터놓고 얘기하고 왕래를 해가면서 이렇게
의지하고 사셔. 언니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얘기할 데 없으니까 더 그래 지금. 그죠? 내가 봤을 땐 그렇다. 많이 울지 마. 많이 울으면 또 머리 아파 또. 외로워서 더 그러는 거니까. 에휴, 많이 울지 마. 또 찰량이니까 또 오래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어디서 오셨어? 천안이요. 천에서 오셨어? 이제 증 답답하고 외로울 때 전화하고 오셔. 어? 네. 오셔서 다른 거지 얘기를 하고, 응? 의지하고 살아. 알았죠? 네. 그래. 힘내서 사시고. 네.